안녕하세요. 아임 정진호 PD입니다. 오늘은 여러 기자들이 선정한 우리 지역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효윤 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기자 모셨습니다.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그리고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4주가 지났는데 시간 참 빨라요. 그렇죠? 너무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네, 그 사이에 정말 큰일이 또 있었고요.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굽뜰까?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4주 안에 벌어졌던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지난번 녹음했을 네. 때가 대선 바로 직전 일이었어요. 그랬죠. 방송은 대선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올라갔지만은 어떻게 두 분이 예상했던, 그러니까 지지 말고요,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예상과 좀 빗나간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그 득표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예상하기도 힘들었고 그 개표할 때도 이제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앞서다가 결국에는 정말 1%도 차이 안 나는 득표율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끝까지 봤거든요. 사실 개표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네, 아니 목소리에 이미 다 뭐 묻어나는데 뭐 대선 결과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네. 아니 네, 최은석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는 예상을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 나왔고 저도 1% 미만 득표율 차이로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윤 당선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제 지지와 상관없이 네. 앞으로는 최윤서 기자님 전망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 네. 점집을 차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점집 차리세요. 네. 네. 제 앞날을도 모르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출구조사는 그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3% 이내로 지는 걸로 나오면은 아 그럼 박빙이겠다. 12시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다가 윤석열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출구조사가 3%를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 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가 굉장히 붙었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앞서갔고. 네, 저는 한 3분의 2는 맞췄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그날, 이게 사람이 정말, 어떤 제가 뭐 좀 그런데 희망상이나 어떤 약간의 그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약간 편향해서 마음이 약간 그렇게 더 보려고 하는 게 있죠. 뭔지 제가 느꼈던 게 제가 그날 낮에 이제 기자들은 투표소 분위기 같은 거를 이제 이모저모를 취재를 해서 기사를 짧게 쓰는데 제가 그날 낮에 저도 그 당일날 투표를 하고 그 제 투표소에서 취재를 이렇게 어떤 이모저모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한테 가서 이 멘트를 따고 취재를 해야지라고 결정을 했던 분들이 20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막 외출을 하려고 차려입은 상태인데 한 명이 되게 잠깐 기다려 하고 투표소로 들어가더라고요. 밖에서 친구로 보이는 한 명은 그냥 이렇게 놀고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른 동네에 살아서 오전에 이미 투표를 했고 이제 친구랑 놀러 가기 전에 친구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잠깐 왔다. 근데 그 이제 투표를 한 친구가 투표를 끝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뭐 투표를 원래부터 꼭 하려고 했냐 아니면 어떤 마음에서 왔냐라고 하니까 투표 표차가 얼마 안 나는 끝까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자기도 꼭 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보 간에 그 지지율 차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도 꼭 투표를 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20대 여성이어서 사실 저는 그래, 역시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기대를 살짝 했는데, 네. 네, 그 말에 묻어나 있네요. 네. 방송 정치적인 색깔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바람과 네. 같이 나오지 않았다. 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길게 제가 얘기했죠. 네. 네. 그 이번 대선 결과가
이제 곧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사실 통상 보면은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그 다음 선거는 대선 승리한 쪽이 유리하다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번엔 워낙 표차도 적게 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엔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으세요? 최은수 기자님은?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인식이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번 대선 결과가 그런 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이 충청권에서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경향이 있었던 거를 감안하면 지방선거 역시 그 흐름을 어느 정도는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전의 5개 자치구에서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뭐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세였었던 유성이나 대전 서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임영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자꾸 전망과 기대를 어떻게 기대하세요?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맞아요. 제가 그때 선거 이후에 민주당 관계자 이제 핵관이죠 한테 누구 핵관이요? 허핵관?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국회의원의 핵관인데 국회 누구 핵관이에요? 네. 그 넘어갈게요. 네. 네. 근데 그냥 이제 우리 동네 구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요? 국회의원의 핵관인 구의원?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지역의 표차가 너무 이제 우리 평소에 나던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결과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이제 했는데 원래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뭐 하나만 아니긴. 네. 아 근데 뭐 핵관이면 좀 더 그 은밀한 얘기를 듣고 와야지. 네,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헤어 어때요? 네. 더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그런 대선 결과도 영향이 있겠지만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대통령 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하고 나서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론이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청와대 집무실을 어디로 옮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별로 이제 여론이 전 좋지 않다고 느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뭐 되기도 네,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의 임효인 대변인이었고요. 네. 캠프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네.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뭐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임효인 기자께서 네. 그 지방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네. 방송 올라가는 시점 보니까 마침 또 지방선거가 50일 남겨놓은 시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어떤 정치인이 후보로 출마를 하는지 또 했는지 뭐 이런 좀 상황에 할 건지 했는지 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지금 뭐 몇 가지 뭐 이슈 이런 쟁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이 녹음일 기준이 오늘이 4월 6일입니다. 어제죠. 5일 허태정 시장이 지금 현직 시장인 허태정 시장이 시장이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현직 시장이고 아님 나와서도 얘기했어요. 별다른 이슈가 없고 네. 이제 뭐 나갈 거다 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달 중순 그러니까 4월 중순께 이제 시장직을 놓고 나가서 본격적인 이제 뭐 선거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대전시 확대 간부 회의 매달 초에 확대 간부 회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은 매우 큰 성과를 이룬 시간이었다. 민선 7기에 부족했던 사업들 구체화하고 이 성과들을 민선 8기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시민의 신임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신임을 얻는 거죠? 신음을 얻는 게 아니라 신임을 죄송합니다. 신음을 얻으면 왜 그러세요? 네. 신임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시정이 지방선거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바로 재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이 당은 뭐
핑퐁이었죠. 네. 근데 뭐 여여 야야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똑같은 후보가 바로 이제 재선을 한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없었다. 네, 연임 사례는 없기 때문에 허태정 시장이 이제 우리 시정이 지방선거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은 시간 이런 과정을 극복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전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거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 현직 시장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뭐 나가서 어디 어떤 이벤트를 통해 출마 선언을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이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직자들이 본연 업무에 충실히 해달라. 자기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그리고 뭐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간부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도 하면서 중간에 나는 이제 이러한 일을 위해 떠난다. 그러니까 잘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대변인 같나요? 네, 네. 뭐 상당히 대변인스럽고요. 네. 어때요, 최현석 기자님? 언론에서 그거를 재포장한 경향이 있어요. 확대간부 회의 현장에 제가 배석을 하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비춰질 만큼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간접적인 거를 언론에서 사실상 뭐 재선 출마 공식화 이렇게 좀 각색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 의미를 좀 부여한 거죠. 정치적인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선거라고 비춰질 만한 언급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네. 저희 방송에도 나오셔서 재선 도전의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었는데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임에는 틀림없지. 현직 시장이니까. 그쵸.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도 직을 버리고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 현직 시장인 허태정 시장이 사실 뭐 크게 어떤 뭐 흠잡거나 약간 이렇게 큰 어떤 흠결이 없어요. 결격 사유? 네,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장종태 총 예비 후보에 대한 평가가 사실 지금 뭐 굉장히 뭐 기대하는 평가보다는 본선행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좀 비관적인 관망이 좀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취재를 하거나 출입기간을 다녔을 때.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경선 룰이 나왔고 그거 1차 컷 통과를 그 경선 룰에서 5대5 룰 심사에서 그 장 예비 후보가 이걸 넘어설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그 심사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그게 이제 5대5 원칙 자체가 그 일반 당원 투표나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인지도나 사실 그동안의 성과나 치적을 봤을 때도 사람들이 좀 현역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포지션이 없었잖아요. 스탠스나. 그리고 또 이어 제가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베이스볼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참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본인한테 더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않을까. 장종태 그 예비 후보는 어제 그 식목일에 향나무 심으셨더라고요. 네, 네 봤어요. 이거를 지금 네. 놓고도 지역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그 어떤 시각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게 뭐 허태정 시장을 돌려까기 한 거다. 흠집내죠. 그 옛 충남 도청사 향나무 벌목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향나무를 심었다. 이제 이런 어떤 뭐 심을 수도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심을 수 있는데 왜 그 나무가 향나무일까를 향나무가 아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근데 굳이 우리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향나무일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데 경쟁 후보가 허태정이니까 네, 그런 복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걸 의도했다면? 의도했다면 잘못이에요 그게? 잘못이라고 뭐 그걸 뭐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향나무 있는데. 사건은 굉장히 좀 잘못된 사건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일단은 본인이 이제 장종재 예비 후보가 이거는 그냥 순수한 나의 식목일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 정치적으로? 예,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다분하죠. 그렇죠? 누가 그리고, 봐도. 그리고 그 사건은 사실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좀 뭐랄까 대전시 행정도 좀 굉장히 어설펐고 그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결국은 뭐 책임자가 제대로 된 책임을 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더 뭐 그 사건에 대한 뭐 평가보다는 저는 장종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돌려가기 위해 향나무를 심는 거야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캠프에서 밝힌 거는 향나무가 역사와 청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다짐하는 차원에서 심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향나무가 그 향나무 사건을 타격하는 이렇게, 이렇게 타겟팅하는 그런 행위였는지는 뭐 각자가 사람들 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 행위를 하고 말에 다 의미가 깔려 있고 뭐 허태정 시장께서도 흔들림 없이 뭐 확대 간부에서 뭐 일을 해라 외부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였어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생각이고. 아까 뭐 현역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뭐 제가 장종태 청장을 그 이렇게 디펜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허태정 시장께서도 유성구 청장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리고 경선에 붙었던 분이 4선 국회의원도 있었거든요. 5선이었나요? 그때 그 당시 이상민 의원께서 인지도 면에서 훨씬 더 이상민 의원이 앞섰는데도 맞아. 또 이기는 결과가 있었었죠. 그래서 뭐 딱 A는 B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에서는 허태정 시장이 후보 본선에 올라갈 확률이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고 정기현 대전광역시 의원도 출마 도전 의사는 밝혔는데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일단 본인 자체가 적극적으로 뭐 목소리를 내거나 뭐 후보 등록을 하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장 후보군에 아직 같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용하시지 않나요? 네. 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완주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아직 안 하신 걸로 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의사를 밝혔으면은 뭔가 좀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 참 큰 사단이 한번 훅 지나가고 있죠. 아, 네, 그 이제 뭐 박성용 시장은 다들 뭐 웬만한 대전 시장 이미 한번 시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시장. 을 다시 도전을 또 했습니다. 도전 자체는 네 번째죠. 두 시장을 한 번 더 해보기 위해 다시 이번에도 도전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동일 선거구에 세 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면서 지금 엄청난 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에 지원하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유일하게 이분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왜 나를 박성효를 딱 타깃해가지고 그런 공천 룰을 만든 거 아니냐. 표적 배제라. 표적이다. 이렇게 지금 엄청 뭐 강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지난번 2018년 선거는 아무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당을 위해서 본인이 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나갔다. 네네. 그게 어떻게 근데 기득권이냐. 오히려 당을 위해 헌신한 건데 그런 것까지 카운팅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에도 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가처분 신청 또는 뭐 무소속 출마 뭐 이런 선택지도 이런 선택지도 같이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방송 올라갈 시점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네요, 네. 녹음 기준으로 한 2시간, 3시간 전쯤에 본인 입장을 SNS에 올렸는데요. 일단은 본인은 국민의힘 그 공천 심사 그 신청을 했고 만약에 당에서 받아주길 바라고 안 받아주면은 특단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무소속 출마에 대한 그런 그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박성효 예비 후보가 그렇죠. 여론조사하면은 허태정 시장하고 좀 많이 견줄 만큼의 지지율은 나오고 있었었죠. 네, 그런데 지금 박성효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천 배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약간 다른 후보가 좀 이렇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주목을 받아요? 뭐 이장우. 이장우 전 국회의원 네. 예비 후보가 네. 그렇죠. 뭐 한간에는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장우 예비 후보가 결국은 대전시장 공천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에. 그리고 정영규 후보는 이제 뭐 선거도 있지만은 다른 길도 함께 모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대전시장 경선을 한 그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뭐 일단은 박성규 시장을 포함을 해서 놓고 보면 박성규 전 시장 그리고 이장우 의원 그리고 정용기 의원 대덕구의 지역구를 뒀던 의원이죠.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지금 유성갑의 지역위원장이요. 아, 예, 당협위원장 네. 그리고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이렇게 다섯 명인데 박성규 후보는 배제해 놓고 일단은요 지금 현재 확 그 정확치가 않으니까 만약에 박성효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분이 국민의힘 공천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박성효 후보 예비 후보의 거취가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소속으로 나오냐 아니면은 나머지 후보 중에 뭐 밀어주는 후보를 잡아서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단일화 아닌 단일화 성격으로 가느냐 요 방향에 따라 그 공천의 상황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당내 분위기나. 그래서 박성효 예비 후보의 거취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의 얘기를 하려면 일단 어젠가요 그 장동혁 그 예비 후보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던데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공천 배제하는 거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이 박성유 예비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뭐 경쟁자이기 하면서 그들 지지자들 층으로부터는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반면에 또 이장우 후보 측은 이장우 후보 측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이런 룰을 만든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그쵸. 도니까 그런 절대 있죠.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발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박성효 예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 측에서 이제 충청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그 선출된 그러니까 공천 받은 사람이 박성효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카드를 던진 가능성이 없을까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이 정치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그렇지 않고 박성효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 한 명 있고 허태정 시장이나 장동태 그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이 붙으면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편이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3파전이 된다면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단일화 이벤트를 집어 넣으면은 국민의힘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런 단일화 결과를 갖더라도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대전시장이 될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결과든 지금 뭐 또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민주당 그 핵관은 아니고요. 다른 민주당 다른 네, 민주당 하나마나 이야기하는 핵관들. 아, 네. 네. 이제 뭐 이것도 하나마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네. 낙선자입니다. 네. 낙선자. 네. 근데 이제 그분 얘기로는 만약에 장동혁 위원장, 장동혁 변호사가 후보가 된다면 지금 이제 허태정 시장 또는 뭐 장종태 예비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장동혁 변호사가 붙으면 민주당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성효가 붙은 박성효랑 누구 됐든 붙으면 민주당이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단일화 이벤트 또는 뭐 어떤 뭐 공천 이런 룰에 대한 어떤 불복 뭐 해서 무소속 출마 이런 과정들을 하더라도 결국에 어떤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경쟁 후보가 될지에 따라 네, 대전시장이 결정될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최은서 기자님은 일단 박성효 후보의 거취에 따라서 판이 많이 달라질 그러니까 있다, 그 얘기고. 과정이 있어야 최종 결과가 있으니까 전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과정 거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것 같아요. 그분의 끝까지? 그 단일화는 그분 제가 들었을 때 주변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그분 성격상
그분을 모셔본 뭐 직원들에 따르면 단일화 하실 누구의 손을 잡고 서포트를 해줄 성격이 아니다. 그분은 자존심도 강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밀고 나가실 것 같다라는 게 좀 주변 중론인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사실 지지난주에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들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소식이 날라와서 네. 참 찹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네, 이 상황 한번 주목해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최윤서 기자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얘기를 좀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박 예비 후보의 그런 문제랑도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게요.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정치적인 쟁점 대상으로 삼았던 만큼 좀 이게 향후에 이 사업의 방향이 또 이 기류에 따라 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정치 쟁점화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부분이나 뭐 반대하는 기류가 좀 많은 게 지금 현 시점에서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네, 뭐 과정이나 당위성을 떠나서 이걸 지금 현 시점에서 끄집어내서 도마 위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똑똑하지 못한 정치 전략이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예비 후보들의 참모진이 좀 머리를 잘못 썼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지금 다시 화두에 올린다면 철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참모진이라면 도움 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그걸 안 하냐. 예를 들면 뭐 요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은행동 지하 상가를 연결해서 지하화해서 걸어갈 수 있고 그 상인들을 연계해서 청년들과 함께 뭔가 좀 경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안으로 거기가 부지가 선택됐던 건데 지금 그 이슈도 전혀 없죠. 그렇게 거기에 딸려왔던 지금 부지가 선택되는 거에 있어서 수반됐던 그런 조건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정작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돼 있고 원론적인 다시 부지 얘기가 재점화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안타깝고 정말 뭔가 건설적인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을 예비 후보들이 논리적으로 좀 타당하게 걸고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좀 공부를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반성하십시오. 게 캠프 네. 참모진들 후퇴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더 답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걸까 싶어요. 지금 얘기한 거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의견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여태까지 한 거를 또다시 네 근데 그동안에 시장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시장 나갈 거면은 시장에 관심 그 정도는 있었어야지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약간 다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에서 네, 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 비춰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반대의 논리 중에 명분이 하나가 대체 시설이 없어지고 그에 따른 그 육상이나 뭐 그 축구 종합운동장이 네. 없게 된다 그 이런 얘기죠? 선수들이 대체 공간이 없어진다는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의 그런 논리가 근데 정작 그 육상 체육인들은 공감을 못해요. 대체 부지를 마련해준 거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지금 오히려 현수막 걸고 그 소프트볼 협회에서 대전 소프트볼 협회에서 오히려 체육인들의 마음까지 이제 뺏고 있는 거예요. 정작 제일 이 후원자가 되어줘야 할 왜냐면 계속 그 체육인들 입장에서 대체 시설 없어진다. 몇 년 동안 이 사람들 어디서 훈련하냐 요걸로 반대를 했었는데
그럼 정말 지금 역풍이죠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네.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저는 이명 기자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야구장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예, 네. 이거 처음 얘기, 요즘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야구장을 새로 짓는다라고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부터 쭉 계속 얘기해 왔어요. 방송 뭐. 워낙 제가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가지고 별로 안 먹히지만은 그래도 전 이 야구장이 꼭 새로 지어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고 공론을 좀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그 지난번 선거 때도 뭐 허태정 후보나 박성희 후보 아니면 김윤기 후보 다 포퓰리즘 성격으로 그 당시에 뭐 하나에게서 인기가 많았었죠. 마리화나 마리하나 이렇게 그 김성훈 감독 시절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을 때 우리만 야구장이 오래됐다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랬지만은 이게 야구장을 짓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전에 필요한 야구장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을 모았어야 되는데 그 선정 과정부터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던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 비판을 계속 했었었는데, 잘 안 먹히다가, 요즘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허구현 씨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사실 되게 분노했거든요.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취지는 이해가요. 근데 좀 투머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해설가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KBO 총재로서 취임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쵸. 한 거잖아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뭔데 뭐 그 정신 차려봐야 한다느니 뭐 떠나야 한다느니 뭐 야구가 최고입니까? 실언을 좀 많이 하셨죠. 야구 안 좋아하는 시민들이요. 야구 좋아하는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 네. 야구 저 야구 좋아하거든요. 저 아주 좋아해요. 저 안 좋아하는데. 좋아합니다. 예, 근데 축구 좋아합니다. 네. 그런 발언 자체는 야구가 절대 선일 때 통하는 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야구 팬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달랐던 게 그러니까 저 발언은 뭔가 그렇게 놓고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저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의 선을 넘고 도를 도가 지나쳤다라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저는 야구팬이 아니다 보니까 갈 거면 가. 약간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여론을 좀 살피기 위해서 국내 그 제일 큰 인터넷 그 야구 커뮤니티를 봤는데 정말 도 넘었다, 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팬도 있는가 하면 맞다. 총재가 저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권한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대전에 있는 정치인들, 뭐 행정기관들 얘기하면서 잘못한 거 맞지 않냐,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정말 그냥 일반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했을 때, 또 다시 또 똑같은 얘기지만, 그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반대를 해서 이사단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면서 허구현 총재보다는 전 그 화살이 그 우리 지역 정치인들 후보들한테 다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구현 총재가 야구 정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야구 정치를 했다. KBO 총재가 뭐 정치할 수 있겠지만은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이글스 팬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듣기 거북했어요. 저는 그 발언이 그날 라디오에서도 허 총재님 유감입니다라고 키워드 뉴스 했었는데. 이게 아유 취지는 누구나 알죠. 예.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아쉬운 건 정말로 대전 야구장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964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지만 미국 메이저리그로 가도 세 번째로 오래된 야구장이에요. 예. 그 역사와 전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야구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백인천도 뛰었고 백인천 전설이 있거든요. 유명한. 뭐 야구 잘 모르시니까 임기자님은. 축구로 하면 뭐 차범근 그렇죠 정도. 뭐 그런 정도죠. 최연석이 되는 백인천 들어보셨죠? 아니요 몰라요. 박철순 뭐 이런 분 들어보셨어요? 아, 너무 올드 예. 패밀리 아니에요? 박철순 최동원 뭐 이런 분들 옛날 1세대 유명한 야구인들 이승엽입니다. 이만수 뭐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선수로 뛰었던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야구장인 거거든요. 마치 좀, 마치 미국에서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페네이 파크가 베이브루스가 뛰었던 그 당시 뛰었던 그 구장이 그대로 있듯이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텔링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야구 역사 박물관도 만들 수 있고 좀 굉장히 많은데 아쉬워요. 예, 허 시장께서 처음에 시장 되고 나서
그 야구장 벤치마킹 한다고 보스턴 가셨을 때 난 이런 거 생각하고 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제일 오래된 데 가서 보고 와서 때려보시고 새로 진다고 하니까 멀쩡한 그 종합운동장까지 때려보시면 진다고 하니까 그때 근데 돔 한다고 해서 공감을 많이 샀어요. 와 우리 대전에 돔 멋들어진 돔 야구장이 생긴다고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거라 좀 힘을 받았고 그쵸? 설득력을 얻었었죠. 그게 왜냐면 돔이 돔 이상의 가치 뭐 주변 파급 효과나 뭐 그게 단 야구장으로만 쓴 게 아니라 문화 이벤트로도 그렇죠 복합단지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태정 시장께는 방어 논리는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돔을 못 짓지만은 돔으로 언제든지 개조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수정은 가능해요. 나중에 돈을 추가로 투입하면은 지금 야구 짓는다는 야구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뭐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네요. 설계를 통해가지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지 자체가 초반부터 그 설계 자체가 같이 종합적으로 주변 인프라까지 같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좀 쪼개서 뭐 트램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램도 지금 계속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꾼다 이렇게 이제 여지 행정을 남기잖아요. 여지 행정. 그게 네. 이제 리스크가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움 야구장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돈도 돈이고 한번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뭐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않다고 저도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기자들과 함께 뭐 두 가지 주제 얘기했습니다. 이명희 기자는 그 D-50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대전시장 후보군에 대해서 말을 나눴는데 뭐 결국은 네, 최종 대진이 붙어봐야 뭐 알 수 있는 거다라는 하나만한 얘기한 것 같고요. 최은석 기자께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지금 쟁점화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오히려 역풍이 더 분 것 같다. 이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TMI인데 네. 그 동구 홍보대사로 오늘 6일 기준 한대화전 감독이 위촉이 됐어요. 한해교수 감독 네, 야왕이라는 주제랑 상관없는데 야구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야. 그 홍보대사가 됐다는 얘기는 뭐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하고 어떤 인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구 출신이래요. 한대화 감독이. 네. 하필 이 시점에 근데 야구라고 야구라는 그 좀 주제 자체가 좀 민감한 지역에 지금 현재 좀 민감한 상황인데 이봉주 선수였는데 그 건강상의 문제로 올해 좀 연임을 할 수가 없어서 한대화 감독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치적인 해석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고 싶진 않고요. 추후에 제가 좀 네, 들리는 게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대하 감독께서 현역 시절에 선수로 뛰었던 전국의 유일한 야구장이 바로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네. 아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보물이거든요. 물론 대전 야구장은 때려보시지 않고 그대로 둬서 뭐 사회인 야구 이런 아마추어 야구 구장으로 활용한다고는 하는데 못내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뭐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이명 기자님은 워낙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TMI 없죠? 진짜 저도 정말 TMI인데요. 네. 최윤석 기자가 아니요. 최윤석 기자가 그 동구 지금 홍보대사로 감독 그 전 감독님이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정말 TMI입니다. 네, 이명 대전...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홍보대사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대전 경찰 홍보대사로 개그맨 곽범 씨가 위촉됐습니다. 곽범 씨요? 누구시죠? 죄송하지만 누구예요? 얼굴 보면 개그 콘서트 출신 개그맨이거든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TMI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곽범 네. 그 팬클럽 네. 대전 경찰청 네. 1층 로비에 그 곽범 네. 씨이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입간판 같은 게 입간판? 서 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이분은 어떤 인연으로 근데 대전 경찰 저분이 저기 왜 계시는지. 그 저도 잘 그것까지는 뭐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TMI여서 그냥 하나 네. 오늘 TMI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분 경찰하고 친하네요. 2016년 4월에는 수서경찰서 4대 사회학근절 홍보대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네. 깨알같은 TMI 네, 감사드립니다. 네. 대전 경찰 홍보대사는 개그맨 곽범 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해주세요. 네, 다음번에도 TMI 몇 가지 갖고 이거 재밌긴 네, 하네요. 근데 실제 네. TMI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연스픽의 번외 TMI까지 들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그리고 충청투데이 최은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전 충남 민원연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언론 비평 시간이죠. 언론 뚱땅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